다양한 제주 소식을 정리해드리는 뉴스 브리핑입니다. 먼저 제주 지역에서 오늘 보도한 뉴스 가운데 주목할 만한 기사를 소개해드리는 뉴스픽으로 출발합니다. 오늘은 제주일보 김정은 기자의 보상 규모 1조 2,700억 원대 기사입니다. 제주 지역의 마라도 면적의 40배 육박하는 미불 농지가 산재해 있어 심각한 재정 압박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제주일보가 보도했습니다. 미불 농지란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은 채 도로로 사용되는 사유지로 현재 도내 미불 농지는 9만 천여필지 1,151만 7천 제곱미터에 이릅니다. 미불 농지 보상에는 1조 2,704억 원이 들 것으로 추산되는데 땅값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면서 앞으로 보상 비용은 2조 원 이상까지 늘 것으로 보인다고 제주일보는 내다봤습니다. 특히 최근 땅값 상승에 미불 농지 반환 소송이 잇따르고 있는데 지금까지 903필지 30만 2천여 제곱미터 토지에 대해 토지주가 승소하면서 해당 미불 농지 매입 예상 비용만 749억 원이나 됩니다. 소송비를 비롯해 토지 매입 전까지 사용료도 행정에서 추가 부담하고 있는데 지난해 지급된 임차료만 12억 원이 넘습니다. 미불 농지는 재산권 침범 문제뿐만 아니라 지방 재정에 잠재적인 위협이 되고 있지만 제주도의 미불 농지 보상 사업은 2016년부터 지금까지 전체 토지의 1%에도 못 미쳐 정부 차원의 지원이 요구된다고 전했습니다. 지방 재정에 위협이 되고 있는 미불 농지 문제를 짚은 제주일보 김정은 기자의 보도를 오늘의 뉴스픽으로 전해드렸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비대면 생활이 일상화됐지만 여전히 우리 사회 곳곳에서 감염 위험을 무릅쓰고 대면 업무를 하고 있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바로 필수 노동자들인데요. 오늘 시사용어로 필수 노동자에 대해 알아봅니다. 필수 노동자는 각종 재난 발생 시 위험에 노출된 채 대면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 필수 업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을 말하는데요. 코로나19 확산 이후 영국 정부가 건강과 사회 돌봄의 최전방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최전방 노동자라고 표현하면서 전 세계로 퍼진 개념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의료와 돌봄, 배달, 환경 미화, 물류, 운송 등을 필수 노동자 범위에 포함하고 있는데요. 이들 상당수는 특수고용직으로 감염 위험과 업무량 폭증 등으로 어려움이 많지만 아직 이렇다 할 보호장치가 없어 지원 방안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필수 노동자의 범위에 대해서는 여전히 논란이 많습니다. 미국 같은 나라에서는 교육 분야를 필수 노동자에 포함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그렇지 않은 것처럼 나라별 상황이나 정부 판단에 따라 제각각인 건데요. 코로나19 시대 진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부분입니다.